YTN 라디오 생생경제 목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소비자가 주체로 서도록 돕는 시간 나는 소비자다.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네 대기업에서 출시하는 과일 음료에서 곰팡이가 나왔습니다. 네. 과일 음료에서 네. 곰팡이가 나왔어요. 제가 사진 보내드렸는데 보셨죠? 봤어요. 아, 네 실제로 봉투껑을 딴 새 음료 속에 시커멓게 제 같은 곰팡이가 정말 한가득이었죠. 이게 대기업에서 출시한 음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네, 업체 측에서는 제품의 용기가 이제 최근에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뚜껑 막의 틈 사이로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는 이런 곰팡이 주스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같은 이렇게 그 모델의 음료에서 계속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다른 주스에서 발생한 건 곰팡이가 아니라 그냥 갈변 현상이에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해명을 했습니다. 갈변이요? 그 사과 먹고 놔두면 까매지는 그 갈변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비자가 이제 제품을 훼손시켜주지 않아서 본인들이 원인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업체 측의 해명 좀 들어보시죠. 정리를 하자면 네. 이거는 곰팡이가 맞지만 다른 제품 같은 경우 곰팡이 끝은 아니고 그냥 갈변 현상 정도인 것이고 네네. 어쨌든 확인 중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원인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자체 판단을 하시면은 전체 뭐 리콜 의향도 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성급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정확한 네. 원인부터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곰팡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변질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치료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 치료를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니까. 아니 소비자가 그냥 제품 회수를 허락해 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도요 이렇게 제품을 가져갔다가 그냥 이렇게 또 증거인멸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회수를 좀 거부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이제 그 플라스틱 용기가 바뀌면서 뚜껑 막의 틈 사이로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에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한 거라고 본인들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빨리 좀 리콜을 해서 소비자들이 좀 안전하게 이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체나 소비자에게 다 좋은다는 생각이 들고 업체에 좀 현명하고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먹는 음료인데요. 그렇습니다. 빨리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네. 헝가리 유람선 참사가 이제 일어나서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여행 상품의 저가 경쟁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다라는 지적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전에도 여행사의 문제점은 좀 짚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너무 무리하게 패키지 상품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면서 폐업하는 여행사들이 많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저가 경쟁이 소비자 안전에도 치명적이었던 셈이죠. 이제 여행객이 모집되면 국내 여행사에서는 여행객이 지불한 여행 상품 비용 중에 항공 티켓 요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챙기거든요. 아. 그런데 워낙 저가로 여행 상품을 팔게 되면 그러니까 현지 여행사 쪽에 는 이제 굉장히 적은 금액을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줄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현지에서는 괜한 뭐 이렇게 뭐 가이드나 이렇게 현지 여행사가 챙길 수 있는 돈을 어떤 필요도 없는 뭐 관광 상품 같은 것들 많이 팔게 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더 인센티브를 챙긴다든지 이런 어떤 그래서 더 그런 상술들이 또 생겨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일이 이 사고가 이제 터지고 여행사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국내 큰 여행사들도 다 중간 업체가 하나 있고 그렇죠. 현지 여행사가 있고 이렇게 삼각구도로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네. 하청이 하청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은 너무 패키지 상품 자체가 낮으면 네. 이 두 하청업체에 줄 돈이 없으니 그러니까요. 이 두 하청업체에서 무리해서 현장에서 상품들을 진행하고 진행한다는 거죠. 네, 바가지 상술도 생길 수 있고 무리하게 쇼핑센터 같은 것들도 이제 일부러 더 가게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 또 가격이 굉장히 싼 상품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략 한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이었는데 네. 이 중 항공료가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이제 여행사가 챙겼을 거고 네. 현지 여행사나 가이드에게는 간 돈이 거의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뭐 쇼핑 같은 것들, 쇼핑센터 방문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했더라고요. 초 네. 5회 뭐 이렇게 네.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고가 난 배가 지금 70년이 넘은 네. 노후 선박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게 저가 여행 상품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거든요. 네, 그게 맞습니다. 사실이 맞나요? 네, 이제 서구관한 여행사 홈페이지에도 5월 말에 단 유부강에 강물이 범람한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강물이 급상승하면 사실 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하게 되면 소비자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더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워낙 저가다 보니까 안전요원이라든지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가 유람선 어떤 회사와 여행사는 또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전문가들은요. 여행 상품을 고를 때는 우리는 무조건 이제 싼 거 이제 선호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무조건 싼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어쨌건 지금 인양이 돼서 실종자들도 찾았고 아직 네. 못 찾은 실종자들도 있는데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우리 실종자들이 안겼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네, 않도록 맞습니다.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나 여행사나 모두가 좀 함께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 좀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마지막이니까 예. 우리 권 기자님의 정체를 밝히면 사실 소비자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기자 활동을 하셨었어요. 뭘 하셨죠? 네, 이게 두 집 살림 하는 것처럼 제가 네. 네. 그 소속을 네. 밝혀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네, 제가 평화나무에서 이제 네 가짜뉴스 팩트체크 활동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최근에 이제 봉변을 당한 그 여러 매체에 나온 기자가 바로 접니다. 네. 네. 어제 사실은 저희 방송 이제 제가 생방송 하고 있는데 저희 주조정실에 항상 YTN TV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TV에 YTN 돌발 영상이 나왔는데 네. 권 기자님이 거기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밀고 막고 네. 한 목사에게. 네. 그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방송하다 사실은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매체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 기자회견. 네. 갔다가 네. 봉변을 당하셨어요. 그 얘기 좀 짧게 해주시겠어요? 왜 가셨고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한기총이라는 곳은 이제 한국교회 대표 기관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셨지만 사실상은 주요 교단들이 이미 다 탈퇴한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곳이고 네. 그런 곳에 예전부터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이제 대표 회장이 돼서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급기야는 이제 문재인 하야를 외치고 나섰죠. 뭐 대통령에게 너라고도 하시고 뭐 저한테도 계속 반말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갔고요. 사실은 저는 그날 다른 원래 취재가 있었는데 마침 취소가 된 거 제가 취소한 게 아니라 마침 취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장에 가서 질문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분이 예전과 이제 계속 말이 바뀌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껄끄러우시니까 저를 사실 처음 보신 건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저한테 저리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나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에 이제 지지자분들이 저를 밀쳐서 이제 넘어졌는데요. 넘어지고 나서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아 소리 나면서 뺨도 이렇게 맞았더라고요. 아, 그 현장에서 뺨을 맞았어요? 네. YTN 돌발 영상에서 제대로 찍어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어제 그 뺨 맞는 영상까지 봤다면 생방을 진행 못할 뻔했네요. 저는 그거는 못 봤거든요. 네. 뺨을 맞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누가 나를 때렸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네. 워낙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는 나 왜 아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그럼 지금 누가 때렸는지 몰라요? 얼굴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법적 대응은 안 하실 거예요? 법적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맞았고 이래서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요. 한 어떤 종교단체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가 사실 통탄할 일이고 이렇게 사회까지 누를 끼치는 일은 이것들은 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법적 대응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무슨 얘기를 한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거야 뭐 대통령을 너라고 하든 네. 물러나라고 하든 그거는 뭐 개인의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이름을 달고 네. 지금 뭐 기자회견까지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참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첫째는 일단은 이분이 목사신데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계총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이게 마치 한국 교회의 전체 얘기인 양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분이 만약에 정말 사회가 지금 국가가 망하게 생기고 이래서 정말 선지적인 사명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랐을 수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다 가짜뉴스에 포함이 되어 네. 있는 거라는 네. 거예요. 이 지금 프로가 경제 프로잖아요. 이분이 하시는 가짜뉴스 중에는 경제 관련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네. 마음을 가장 흔들 수 있는 네, 그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3359님이 경제 얘기만 합시다. 안 그래도 문자 보내셨어요. 네.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처음에 오늘 이제 권정 기자의 마지막이고요. 사실 경제 프로그램에서 다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기자님께서 소비자 전문 기자로 일하다가 이제 이 일을 그만하시고 네. 이제는 다른 일을 하시는데 또 때마침 어제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이어서 저희가 마지막에 소회를 좀 여쭤봤고요. 소비자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가짜뉴스 기자로 가야겠다고 좀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가 사회에 누를 끼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소비자 취재가 사실 저와 참 잘 맞았고 네. 많은 소비자분들 만나면서 또 고충을 들어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 문제는 후배들이 또 하실 수 있는 후배들이 있고 또 이 가짜뉴스 팩트체크와 관련해서는 좀 더 사실은 누구도 사실 나서기가 선뜻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내가 하자라는 생각으로 사실 하기 시작한 거고요. 잘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네. 그 소비자 기자로 돌아오시면 나는 소비자다 코너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 정말로 그동안 발로 뛰는 그 소비자 현장에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 생생경제를 더 생생하게 만들어주셨고요. 이제는 썩어가는 종교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뛰어다니실 텐데 그 발걸음을 저희 생생경제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지금까지 함께해 준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소비자가 사실은 이제 주체로 서야 되잖아요. 제가 이 코너 계속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소비자는 정말 똑똑해지고 있는데 사실 업체들이 그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명한 소비자도 업체의 어떤 강자 앞에서는 또 많이 포기하시고 이제 억울하지만 또 이렇게 금방 또 포기하실 때도 있고 이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주권을 좀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로서 주권을 누리는 소비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8106님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란 직업 동경했는데 힘내세요. 바른 기사 바른 언론이 돼주세요. 화이팅 하셨고요. 1392님은 정치 종교 가짜뉴스 얘기가 결국 경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경제 뉴스는 가짜뉴스 팩트체크 는 다 정치 코너에서 다루거든요. 이게 정치화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럼 우리 코너를 다시 만들어요. 우리 권 기자님 경제 가짜뉴스 팩트로 네. 가짜뉴스 팩트체크로 제가 다시 좀 머리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힘내란 말은 안 할게요. 힘 더 내시면 더 허망한 데 가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동료 입장으로서 마음이 좀 네. 안타깝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권지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